오늘 내륙은 비가 내린 반면 부산 등 해안 지역은 모처럼 날이 화창했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고 낮 동안 30도로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또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전부터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사고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주와 의령이 32도, 합천 31도, 하동은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1도, 거제 30도, 밀양은 3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30도, 김해와 양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 사이에는 부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